문서권이 뜬다 그러네. 이사할라 그래. 직장 관계에 있어서도 이직 관계가 있고, 집에 이사 관계도 자꾸 문서권이 들어온다라고 해요. 계획하는 거 있어요? 집을 팔려고 해요. 집 언제 내놨어요? 내놓은 지는 작년에 계속 내놨기 때문에 한 몇 년 됐어요, 내놓은 지. 뭔데, 집이? 아파트야. 봄에 한 번, 누가 앞으로 돼 있어요? 제 앞으로. 봄에 한 번 보래, 봄에. 네. 음력 3, 4월에 한번 보자. 1, 2월이 지나고 음력 3, 4월에 보자라고 해. 어쨌거나 그 집은 나간다 소리는 있어요. 나간다는 소리는? 네, 몇 평이나 되는데. 평수는 43평이요. 네, 나간다 소리 있어요. 어쨌거나 근데 언니가 원하는 대로 받지는 못하겠다. 지금 시국이 막 오르긴 오른 같은데 뭔가 퉁치고 버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좀 막 지금 언니가 작년에 내놓지 말고요. 좀 아까워서 지금 갖고 있었던 형국이야. 네. 뭐야? 언니 거에서 그래? 네, 그런가 봐요. 얼마나 돼서 갖고 있은지? 거의 한 16년 됐으니까. 지금 언니가 58세잖아. 이제 한 3년이나 2년 전에 조금 내놨어야 돼. 그래야 내놨긴 그 정도에 계속 내놨어. 내놨었어? 네. 근데 이게 뭐가 안 움직였었던 거야? 네. 근데 이제는 결정이 나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이사 가야 돼. 그런데 지금은 오르기만 잔뜩 올려 있는 형국이고 사람들이 덤비질 못해. 그래서 그런데 그 오른 가격이라 하더라도 막상 이제 뚜껑 열고 뭔가가 결정이 나면 조금 깎여서 간다 소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정리가 들어가. 싹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집이 언니 하나만 있는 거야? 몇 채 있는 거야? 일단 저는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빠 앞으로는? 있어요. 몇 개 뭐가 있는데? 집. 아니, 그러니까 이 집에 총 부부가 두 개. 두 개가 있는 거야? 남편 이름으로 될 거라. 어떤 게 먼저야? 아파트가 먼저야? 네. 먼저 파는 게 있어야 세금을 이제 돌려잖아. 이거는 지금 이제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봄 보자. 이제 빠르면은 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겨울로 접어드는데, 길게는, 올해 21년도, 이제 올해 21년도, 22년도, 23년도 언니가 이제 지금 58세잖아. 그래서 길게는 3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봄에 나가느냐, 3년 주기로 해갖고, 3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끝날 거냐, 내년에 끝날 거냐, 후년에 끝날 거냐,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빠져요. 안 빠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니 운으로 언니가 명의가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3년, 길게는 3년을 보자. 그래서 올하고 내년하고 후년에는 결판이라도 결판이 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주가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거고,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망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주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언니가 올하고 내년하고 후년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안에는 싹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어차피 다 정리해야 돼. 응. 그리고 지금 언니 뭐 해? 저요? 그냥 지금 입고 계시는 한복 종류 해요. 아, 저기 한복집이에요? 네. 한복집은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집에서 이제 그걸 이제 오다 따다가 이제 집에서 이제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제 언니 사주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주야. 그리고 천상 여자고 성품이 이제 읽어주면은 그렇고. 그런데 언니가 참 덕이 없어. 잘해주고도 항상 존소리 못 듣고. 그런데 이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아빠 사주를 보나 엄마 사주를 보나 각자 사주를 놓고 본다라면 일부종사 이부종사 하기가 참 힘든 사주다. 가정자리가 굉장히 위태위태로운 사주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리고 어떻게 잘 살고 계셨네? 고비고비가 많아요. 이 집 여기 부부가. 근데 잘 살고 있는 거야? 살고는 있죠. 그냥 홍길동이야. 넌 너대로 난 나대로 그냥 그러고 헤쳐나가는 거야. 근데 아빠 사주로 봐가지고는 가정일이가 참 힘들고 엄마도 역시 사주가 세고 여기 아빠는 더욱이 이제 더욱이 뱀에 태어난 분이 이제 10월생이다 보니 굉장히 힘이 드는 사주다라고 나와. 힘이 드는 사주다라고 나오고 이분 뭐해?
아무튼 그냥 직장 다녀요. 직장에서도 이분도 더 곱다. 징글징글하게 더 곱대. 그리고 엄마도 참고 잘하고 잘하고 하다가 아홉 가지 잘하고 한 가지 잘못된 걸로 해갖고 아홉 가지까지 다 언니가 폭삭 뒤집어 써야 돼. 잘 하다가 한 번씩 언니가 팍 하고 내질럴 때 상대방이 무지 냉 이렇게 상처를 받거든요. 언니가 잘 하다가도 한 번 그냥 막 머리에 그 김이 나가 팍 짓거리 버리면 확 던져 버리면 그게 상대방한테 비수가 되는 말을 꽂을 때가 있어 언니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 날 때가 많대. 그리고 굉장히 천상 여자였을 것, 닦고슬 것, 여자 버릴 데가 없어 언니는. 그렇진 않더라. 예, 버릴 데가 없어 사주로 봐가지고는. 그런데 어쨌거나 집은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올해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음력으로 1, 2월에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사주다라고 하고. 어떤 면으로요? 올해 이제 1월달, 2월달에는 좋지 않는 달인지라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괜히 잘하고도 존소리 못 듣고 시비 구설도 조금 따를 것이라고 하고 하반기 들어서서 음료로 9월달도 한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운 자체가 올까지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59이잖아. 내년에 들어서서는 낙상수가 두렵구나. 내년은 망신살도 조금 두렵다. 내년은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는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 운으로는 이제 운 자체가 조금 조심해서 넘어가야 되는 사주다라고 해.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는데 음력으로 올해 9월달에 들어서 내년 운이 미리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내년에 아홉수가 들어서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언니 같은 지금 깔려있는 사주는 7수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홉수가 나쁜 건 아니에요. 개개인 사주에 따라 다 틀려. 근데 언니 아홉수 내년에는 안 좋아요. 다치는 것도 들어올 거고 사람들로 휘둘리는 게 또 들어오고 시비 구설도 들어올 거고 망신살도 뻗치는 게 들어오고 내년에는 자고로 조금 힘든 게 사람들이 입질에 언니가 오르락 내리락 걸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나와. 또? 저 하는 일은 어떻게 접을 수는 없나요? 그것도 지금은 내리막치고 있어. 그지?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이것도 지금 언니가 하고 있는 것도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언니가 좀 정리하려고 마음먹고 있어. 헨지가 얼마나 됐어? 거의 25년 정도 했어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내리막을 치고 있죠. 응? 뭐 어차피 뭐 저는 뭐 일이 좋아서 하는 거라서. 일거리가 많지가 않다고 그 소리야. 일거리가 많지 않다 보면은 그냥 돈벌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해야 되나 말이야. 망설이는 거 있지만 크게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면 그냥 언니 손끝에 기술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하니까 그냥 마음 비우고 하면은 끝까지 할 수는 있대요. 근데 하면서도 아유 언제까지 짓을 해야 되나 이런 자기 직업에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막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게 싫어서. 언니 사주가 그래. 사주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운이 나쁠 때는 더욱이 심해요. 사람들로 인해서 휘둘리는 게 더 많아요. 내년에 더욱이 들어와. 가을에, 늦가을에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59의 운이 미리 들어온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그때 언니가 방방 뛸 일이 있어. 다칠 일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 갖고 휘둘릴 일도 있고 그렇대. 그러면 혹시 부모님한테 좀 물려받을 건 좀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지금 상황이 좀 그래서. 물려받을 게 있어요? 올해. 올해 18. 내년에는 큰 소리 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을 많이 부리고 내 거 네 거 따지다 내년에 그런 일이 왕왕 있을 거예요. 내년에 시끄러운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리대로 해야 돼.
준다 그래 주면 주는 대로 해갖고 순리대로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내년은 시끌시끌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뭐가 순리대로 해서 주문 주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했으면 좋겠대. 근데 내년하고 후년에는 그런 눈먼 돈도 조금 들어오긴 들어와. 근데 시끄러운 돈이야. 편치가 않는 돈이라고. 아셨지? 경제적으로 언제쯤 풀릴까요? 이 아빠하고도 내년에는 그 아까 그 재산이야 시집 쪽으로 있는 거야 친정 쪽으로 있는 거야? 에? 시집 쪽은 별로 재미없고 친정 쪽으로. 근데 이 아빠하고도 내년에 엄청 싸우게 생겼네. 직장 관계에 있어서도 내년에 이분이 다닌 지 얼마나 됐어? 30년 다 가까이 됐어. 내년하고 후년에는 직장 관계에 있어서도 있잖아. 말썽 날 일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근데 친정아버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아니 내년에 어쨌건 친정아버지라 하더라도 이분 운 자체가 친정이 아버지 친정 쪽이 됐던 남이 됐던 내년에는 시파라 조파라 하고 내년은 싸울 일이 있다고. 그래서 안 다닌다 다닌다 이제 끝판에 가서는 잘 여태까지 잘해놓고 힘든 일이 생긴다. 그리고 언니가 친정 쪽이 몇 째인데? 맞이요. 맞이요. 내년에 한번 봐봐요. 내년에 내후년에는 어쨌거나 눈번도도 들어오는 형국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아이고 이 아빠하고 내년에는 무지 많이 싸우게 생겼네. 싸우는 거는 뭐 한두 번 싸운 게 아니라 지금 뭐 30년 내내 싸우는 거라. 아 내년에 더 해요. 내년에요? 내년에 더 해요. 근데 이별 수는 없다고 그러는데 이혼 수는. 지금 이별 수라는 거는 고비고비 지금 다 넘겼어. 징글징글하게 넘겼어. 이게 눈만 뜨면 으르렁으르렁 거려야 돼. 이 집 사주가 맞지를 않아요. 근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냥 헤쳐나가는 거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이별수라는 거는 이제 언니가 62살이 되고 나면 또 한번 못 산다 소리가 이제 나와. 그때 또 언니 그때 되면 몸수도 안 좋다 소리가 나올 거고 그냥 넘어가요. 뭐. 그렇게 100% 궁합은 없어. 근데 어느 정도 맞아야 돼. 근데 이 아빠하고 살아가기는 깝깝해. 그냥 넘어가.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안 살라고? 예? 안 살라고? 뭐 30년 동안 안 살려고 마음먹고 사는 건 지금까지니까. 그냥 넘어갔어. 넘어갔어. 어디 가면 맨날 이렇게 못 사는 부부야, 이 부부가. 정말 살아가기 힘든 부부라고.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어. 고집도 상고집이고 아집도 상아집이고 엄마가 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냥 헤쳐나간 거야. 이분 사주로 봐가지고는 언니가 이 집에 복이고 이 집에 업이야. 어? 마누라 덕으로 사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고집도 상고집이고 그냥 무대뻐덕 이런 무대뻐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살고, 그냥 처음에는 눈물바다로 살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 내년에는 더 싸우게 생겼어. 지 할 짓은 다 해, 그래도. 그래도 딴 짓은 안 하던데. 그래도 어쨌거나, 무슨 바람 펴도 딴 짓이 아니라, 그래도 지가 꼴리면 꼴린 대로 다 한다고 언니만 속 썩었단 말이야, 언니만. 팍팍 질러대는 것도 하고, 그냥. 그런 건 없던데요? 질러대고 하는 거는? 아휴, 성질이 있다 그 소리야. 성질이 있다 그 소리야. 욱한 성질 때문에 그래. 날 죽어서 그것 지내요. 때문에 그냥 상처받고 그거 갖고 얘기를 하면 언니가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뭐 어차피 아예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냥 냅두고 있어서 열심히 사는 분이야 그래도 아저씨가.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서로가 이제 여기에 사주를 보면 이제 성격이 안 맞아야 되는 부부야. 둘이 살 수 없는 부부가 산이라고. 너는 너대로 괴로워요. 나는 나대로 괴로워. 내가 너를 보아하니 속이 터져요. 너는 내가 너는 또 저
남편 보아하자니 무대보다 그런 무대보고 없고 일방 통행이고 숨이 콱콱 막힐 때가 많다. 서로가 그러고 있어. 그런 부부야. 그러면서 연맹해 나가는 부부고 여기서 이제 찢어지는 부분은 못 돼. 그러면서 그냥 묻어가는 거야. 그냥. 근데 언니가 이 집에 복이다 그래. 어? 고마운 걸 알라나 모르겠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알아?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이해해주려고 노력은 해요. 많이. 그러니까는 워낙 아픈 애를 데리고 5년을 제가 엎어서 일을 되니까 응? 아픈 애가 있어서 먼저 꺼내가 네, 그래갖고 그때 엄청나게 힘들게 해서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그 시절 지나니까는 조금 다 넘어갔어. 넘어갔고 이제는 집도 크게 저기 뭐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헤쳐 나가세요. 그럼 그 집도 나간다 소리가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남들에게 빚이 있어서 이게 잘 나갈 거야. 안 나가지는 않아. 나가요. 근데 그 빚들이 해결이 되려나 모르겠어. 집이 나가 큰 게 나가야지. 얼마야 시세가? 지금 14억 정도 나가요. 집이 나가야 뭐 해결책을 잡잖아. 근데 그건 뭐 대출받아서 한 거야? 얼마를 대출받은 거야? 아니 저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신랑이 돈을 다 안 주니까 그러니까 월급 따갖고 오면 반밖에 안 주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데 다 쓰고 나면 하나도 없는 생활비 그렇지.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가 지금 아예 제가 1년 반을 못 벌었으니까 흡사 일거리가 이것도 이제 하락세 타고 있어요. 한복집도. 그러니까 저는 일반 한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한복이었으면 여태까지 못했을 거예요. 뭔데? 무용하는 사람들 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용하는 게 일거리가 많아야 맞추잖아. 특수복인데 무대복인데 일거리가 작아지고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옛날 IMF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멈춰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니 수입이 줄어든 거지. 수입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집을 팔아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봄하고 3년 주기로 보래. 그러면 나간다 소리는 있어요. 안 나가진 않아. 끝까지 끝내는 나간다 소리는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괜찮네. 네. 위치. 가지고 있으면 집이 더 많이 오를 테. 몇 년 된 집이야? 그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재건축 들어가고 뭐 하면. 네. 근데 이제 이 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걸 안 팔고 저걸 계속 팔겠다고 하니까. 먼저 순위 걸 팔아야지. 먼저가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먼저 걸 팔아야지. 그러니까는. 아빠 있는 집보다 나간다 소리 해. 하나하나 순리대로 해. 엄마 운으로 봐서 나간다 소리가 있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그렇게 집 그렇게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아빠 머리에서 나왔어? 아니요. 엄마 머리에서? 그건 제가 해요. 이렇게 저렇게 엄마가 한 거야? 근데 이제 돈은 제가 돈복이 없나 봐요. 돈복이 있잖아.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우유를 보면 옷 살. 아니 우회를 안 보는데 맨날 이렇게 허우거려요 제가.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허우거리고 언니가 이 그렇게 뭔가가 어디다 투자를 하고 허부적거리고 살아야 돼. 언니는 여유 있어 살면 안 돼요. 집을 안 사고 언니 돈 있잖아. 똥파리가 끌어. 그 돈 다 나가. 그래도 부동산에 갔다가 꽝 처박아 놓고 힘들게 막 이리 허부적 저리 허부적거리고 살았으니까 그나마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런 재산 갖고 있는 거야. 어?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고 돈만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돈 다 나가. 언니는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움직여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부동산이잖아. 어? 그거 잘해 놓은 거야. 그렇지 않으면 돈 없어 언니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살아야 돼. 바쁘게 살아야 되고 돈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이래요. 언니 그러니까 사실은. 내 손만 걸쳐가더라고요. 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에서 튀기는 거는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나의 연금이야. 그리고 조금 이제 언니가 그래도
앞서서 다 해서 갔기 때문에 그나마도 재산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야무딱지게 잘해놨네. 안 그랬으면 언니는 돈 없어요. 돈 다 깨져야 돼. 벌기는 버는데 밑빠진다 이게 물붓기야. 맨날 밑 빠진다, 물 붓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허우적거리고. 네, 그렇게 살아야 돼, 언니는. 물 받아도 살아야 돼. 바쁘게 살아야 돼. 언니 사주가 그래요. 그 탓도 아니야. 그러면 뭐. 워낙 바쁘게 살았거든요. 24시간 중에서 정말 한 3시간씩밖에 안 잡았어요. 한참 무대들 많이 활동할 때는 바빴을 거예요. 뭐 매일 뭐 한 3시간 정도씩밖에 잠 안 자는 일이었던 근데 이제는 무대가 작아지고 무대가 없어져 버렸잖아. 일할 사람들이 술자리가 없잖아. 다 이렇게 막 콧구멍 입구멍 다 막아라 그러고 사람 많이 두지 말라 그러고 뭐 5명 2명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제끼니까 일자리가 없어지고 당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일자리가 당연히 없는 거야. 그 사람들 일거리가 많아져야 무대복도 있고 언니도 바빠지고 도로도로 사는 건데 그래서 그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어.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 기술로 계속 먹고 살아야 돼. 계속 해야 돼. 조금 또 있다. 늙어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돼. 그냥 있어. 다른 거 지금 나이 먹고 뭐를 해. 아니 다른 거보다는 워낙 일을 좋아했었죠. 그냥 언니한테 맞아요. 언니가 솜씨도 있고. 딱 맞아. 그렇게 해서 사시면 돼. 아셨지? 네. 집은 나간다 소리 있고 그렇게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언니 팔자야. 뭐. 네? 열심히 살아. 그래도 노후에는 조금 더 낫겠죠? 아니 노후에 잘 살자고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그럼 근데... 다른 사람보다 낫다니까. 다른 사람들 언니보다 더 있는 사람 많아. 내가 아까 한 소리가 오히려처럼 천불나서 못 산다니까. 근데 언니보다 못한 사람 생각하면 언니는 부자야. 걱정 안 해도 돼. 건강만 챙겨고 62살 정도 되면 한갑 넣고 이제 진갑이 되잖아. 그때 되면 건강 잘 챙기시고. 아셨지? 불러. 예. 네, 끝났습니다. 딱딱 두들.